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EM트럭 강병훈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5톤 홈놀이를 제가 매입해왔는데 홈놀이로서의 역할은 이제 다 한 것 같아서 제가 구조 변경 좀 했습니다. 네, 이제 살수차로 만들었고요. 2,400m가 전체 가능한 살수차로 만들었고 상품화 작업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살수 기능은 다 새 거예요. 오리발도 고압, 앞고압이 나오는데 앞고압 다 새 장치를 다 달았고요. 그리고 봤을 때 타이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갖고 새 타이어로 갈아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새 살수 회청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완전 새 거예요. 그리고 통도 부식이 조금 있어서 제가 부식 다 갈아내고 바다 작업 다 하고 그 다음에 도색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뭐 앞으로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양수기도 새 거예요. 완전 혼다 거 들어가 있고요. 요건 양수기로 물을 주입하는 방식이고 여기 보시면은 스텝 마감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게 이렇게 사다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거의 장점은 살수 기능이 새 거예요. 완전 새 걸로 했기 때문에 구조 변경까지 다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네, 이거는 공사 현장들, 작은 공사 현장들,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큰 톤수가 들어가고요. 이제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 조건으로 이제 살수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월대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작은 홈놀이를 구매하셔서 비용을 절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으세요. 그래서 2.5톤 홈놀이도 많이 사용하고 큰 톤수인 16톤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2010년식이에요. 2009년 등록했고 2010년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지금 정비도 다 받은 상태고 컨디션도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이 차 매우 좋은 조건에 구매 가능하기 때문에요.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많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끊고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자, 주행 거리는 26만 9천 킬로, 약 27만 가까이 됐고요. 주행 거리는 적당하고요. 그리고 시동도 한 번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제가 다 테스트를 했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에어컨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후진 잘 들어가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오리발이 있죠. 오리발도 다 새 거고요. 이거 다 모든 장치들이 새 거기 때문에 뭐 장고장에 대해서 걱정 없으셔도 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 2,400m 물에 적재 가능한 2.5톤 살수 차량이고요. 27만 킬로, 09년 등록, 010년 사양의 차량입니다. 네, EM트럭으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